안녕하세요. 겜토TV 리입니다. 명일방주로 국내에 잘 알려진 게임사죠. 요스타의 국내 두 번째 론칭 타이틀이 공개됐습니다. 픽셀 네코 스튜디오가 개발한 레트로 감성 RPG 깨어난 마녀입니다. 15일부터 22일까지 CBT가 진행 중입니다. 2차원 도트 그래픽에 3D 라이트 렌더링 기법으로 아기자기한 그래픽에서도 세련된 맵 분위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도트로 표현된 캐릭터 표현도 상당한 편입니다. 맵 진행 방식은 가디언 테일즈와 흡사한 구조입니다. 탐색 모드에서는 적당한 난이도의 퍼즐을 풀어가며 길을 찾고 숨겨져 있는 보물 상자를 얻거나 의외의 적과 싸워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반에는 그냥 가는 길에 하나둘 버튼을 누르는 단순히 길 열기 수준의 퍼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전투 방식인데요. 탐색을 하다가 맵 곳곳에 존재하는 몬스터와 인카운트하게 되는데 기본 3명 출전에 예비 3명, 지원 1명까지 총 7인 파티를 꾸려서 질서와 혼돈으로 명명된 게이지를 관리해가며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동시에 싸우는 인원은 최대 3명입니다. 질서 게이지는 자동으로 차오르고 질서 게이지를 소모해 스킬을 사용하면 그에 맞게 혼돈 게이지가 차오르게 됩니다. 즉 코스트를 관리해가며 적재적소의 스킬을 사용하고 더 강력한 스킬을 사용해 적을 쓰러뜨리는 방식입니다. 무작정 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패턴에 따라 방어막을 사용하거나 회복을 꾀하기도 하고 스턴을 사용해 적의 강력한 스킬을 끊어내는 등 전략적인 요소가 존재합니다. 자동 전투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다만 유닛수에 비해서 동시 전투 3명은 출전 인원 수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싶고 전투에서의 스킬 연출이 약한 편이라 보는 맛은 부족한 편입니다. 최대 UR 등급까지 인형이라 불리는 캐릭터 수집 요소가 존재합니다. CBT 현재 UR 소환 확률 2%에 SSR 소환 확률은 8%로 나와 있고 튜토리얼 종료 시 진행할 수 있는 최초 10연차 소환을 최대 100번까지 다시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스펙대로 게임이 출시된다면 리세마라는 쉬운 편이겠네요. 당연한 얘기지만 UR을 뽑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유닛을 반복해서 뽑아 성급 진화를 시켜야 하고 추후 돌파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유닛 성장치에 따라서 다양한 액티브 스킬, 패시브 스킬이 개방됩니다. 캐릭터마다 함께 모험을 하거나 선물하기 등으로 인연 레벨을 올려 별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성장시키면 다양한 코스튬이 개방되고 일부 코스튬은 라이브 2D를 지원합니다. 마녀 정원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다양한 부가 효과와 재화를 얻을 수 있고 인형을 파견 보내거나 집 인테리어를 꾸밀 수 있는 관리 성장 콘텐츠가 존재합니다. 게임의 방식은 흡사하다 치더라도 UI나 조작감, 전체적인 시스템이 다소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메뉴 하나, 버튼 하나를 누를 때마다 로딩을 하는 듯한 화면 전환, 그리고 전체적으로 느릿한 게임 진행 방식이 답답한 편입니다. 약간 완성도가 떨어지는 인디게임을 하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지만 이런 레트로 감성과 숨겨진 요소를 모두 찾는 걸 좋아하는 분이거나 퍼즐 요소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분명 즐길 만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겜조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